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요구의 틀 안에서 그 어떤 성과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슴은 짓무르고 국민의 자존심은 두 번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왜 하셨습니까? 호텔과 공안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다. 그 뿌듯함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닥치고 반일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거리에 나온 사람들, 국민입니다. 대일 외교에 분노하는 세력들, 국민입니다. 야당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단 한 차례라도 국회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정상회의에 나서기 앞서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임위조차도 가로막더니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국회에 대해서 일성을 밝힌 대통령은 도대체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순방에는 연설뿐만 아니라 장소 음식, 하물며 넥타이 색까지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며 일본 식민 지배에 적극 찬동한 일본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하여 연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흔적이 남은 경양식 집에서 일본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시작부터 예정된 총체적인 굴욕 외교입니다. 대체 기획은 누가 했습니까? 그 장소 섭외는 누가 했습니까? 연설문은 도대체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틀 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방일 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 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총리는 언급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상 간의 대화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논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을 밝혀 토론함, 바로 서로의 방점이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관은 대답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논의는 없었다. 네, 정상 간의 대화 낱낱이 들여다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자면, 그리고 또 장관이 언급한 바에 의하자면 총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와 같은 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근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무릎 꿇고 들어간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외교가, 총체적 난국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겁니까? 총리는 물론 일본의 중의원까지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독도 문제 등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통상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약속되지 않은 대화 가운데 새로운 논제를 올려놓은 일본 총리 앞에 한마디 말도 입도 뻥끗 못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입 농산물, 수산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대로는 수입할 수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네, 국민은
이와 같은 상황에 역사를 되돌려 보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국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렵다는 지점들을 압니다. 그런데 국민을 저버리고 선택한 손쉬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팔아먹은 겁니다. 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말을 미래까지 팔아버린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국민의 미래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왜 이토록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 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 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제1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이 한일 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는 행태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에 가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EU 등 세계의 자유민주국가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일의 미래를 향한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굴욕 외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추앙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전에 식민통제의 책임자인 일왕을 천왕이라 부르자고 주창했고, 일본 천왕이 사망했을 때 일본 대사관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였으며, 국민 80%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문화 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 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 오부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의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것은 그 단어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한미일의 축이 아닌 북중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겠냐, 한일 관계의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고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온갖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제발 자숙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역사를 직시해야 돼요. 이젠 과거사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국익을 확보하는 길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 을추 시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저는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 사건에 피해 학생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 간의 다툼과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학생을 상대로 대한민국 특수부 출신 검사가 펼친 장장 11개월간의 소송 폭력이 본질입니다. 정순신의 개입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 권력폭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혹은 짙어가고 가해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정순신 아들은 민사고 재학 중 심각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검사 아빠는 재심과 소송,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가며 법 기술자답게 아들의 처분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최고 학부 서울대에 입학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정순신 가족의 글로리입니다. 시간 끌기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이 미뤄지면서 피해 학생은 매일 기숙사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야 하는 피해 학생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피해 학생은 힘 있는 악인이 승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한강에 뛰어들려고 몇 차례 다리 위에 섰다가 경찰에 발견돼 돌아섰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명문고인 민사고에 입학한 수재였고 학년 초에는 상위 30% 안에 들었던 피해 학생의 성적은 낙제 수준까지 떨어졌고 결국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즌2는 피해 학생의 글로리 타임이어야 합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진실을 선물해야 합니다. 늦게나마 진정한 회의와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순신 부자는 이번 사건의 공범입니다. 1차 가해는 아들이 주먹보다 날카로운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2차 가해는 칼보다 날카로운 법으로 검사 아빠가 무참히 자행했습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줄곧 비협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정순신 자녀 학폭과 관련한 교육위 현안 질의 이후에도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통해서 의결을 늦추려 했습니다. 실제 안건조정위가 열리자 이번에는 회의 시간을 늦게 알려줬으니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시간을 국민의힘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강행했다. 그러니 안건조정위 회의는 다 무효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위 위원장이 전체 회의에서 이미 안건위원회 회의를 예고했고 행정실에서는 모든 위원회에게 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으니 대기해달라고 연락한 바 있습니다. 여당 간사와 이미 사전 의견을 나눴고 당일 회의 진행 의사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를 두려워하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청문회가 피해 학생의 글로리가 될지 가해 학생의 글로리가 될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학폭 피해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끝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절대 글로리 타임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상임위를 유린하지 마시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예천 출신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 개편안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특히 노동규범은 노동시장 변화 추이를 적시에 맞춰가야 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용한 하나마나한 입법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19,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 청년 실업, 불평등 심화, 대한민국 소멸, 이런 단어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도 급변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입법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사업장은 물론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노동이 제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5년 남짓 기억에 남는 노동법 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5년 전에 탄력근로제 산정기간 확대, 주 40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단위의 틀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른바 공짜노동이 횡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 이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만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52시간에서 단 1분 1초만 초과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에 노사합의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택근로, 탄력근로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는 부족했습니다. 꼼수는 더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장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에 불과 15건이었던 특별연장근로는 지난해 9,199건, 이것도 법 개정이 아니고 행정 규칙만 개편해가지고 이렇게 악용했던 것이죠. 이른바 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동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렇듯 오래 묵었던 노동현장의 제도를 제대로 규범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중에 아주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총노동시간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자료인데요. 자료 설명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연간 추가 노동시간, 다시 말해서 625시간에서 4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 평균 52시간이 산정을 하면 주 48.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월기,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그 기간 산정을 다양하게 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게끔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노동시간 설계 방법입니다. 둘째, 당근 선택 근로제, 다시 말해서 현행법,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이 법에서는 써도 표 올려봐 주세요. 64시간이나 120시간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이것이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편안이 60시간 이상이 넘는 69시간 노동시간을 조장한다는 등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시간까지, 64시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적당한 보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과 노동에 대한 보상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른바 가산임금이 적용되는데요.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탄력근로제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사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노동시간 총량제 개편안에 따르면은 반드시 40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사 간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서만은 11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건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게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짓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에는 현재 1915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이 아마 1700대 OECD 평균 이상의 노동시간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4월 15일 한국노총 방문에서 노동가치의 존중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도 주 평균 52시간 기조를 후퇴시키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국정과제에 가장 맨 앞에 맨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 선동을 버리고 우리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강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일구료개교 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참담하고 그리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국민 앞에 참담합니다. 역사 앞에 두렵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께 무거운 마음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그리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게르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4천년의 역사의 강토와 그리고 500년의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2천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로 되게 하니 저 게르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은 좋기 엄하게 문책을 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 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여 이름만 알려고 깨하였다. 2023년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 열사를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매국적 굴복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어서 항의를 피하고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열어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미래를 구걸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일본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동양질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 전 매국노들이 값싼 돈에 팔아먹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대한민국 GDP는 세계 13위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세계 도처에서 이름을 펼치는 K-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목숨 바쳐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민주 열사들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제3자 방식이라는 듣도 못한 방식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상 의제에도 없던 독도 문제, 이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없다라고 얼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일본 대사를 조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본의 대한민국 주권 침탈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도 없던 안건을 키워놓은 기시다 총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기시다 총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집 징집당한 어르신들이 일본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치욕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3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제히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불과 25살의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는 죄목입니다. 제가 대전 현충원 조상의 묘역에 바친 김대중 오부지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 중에 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반복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지금껏 104년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가 아닐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뇨.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젠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굴욕이라뇨.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조아리고 수행기자 집단 폭행까지 참았지만 결국 한중 간의 무역 적자가 이 지경이 된 것, 그것이 굴욕입니다.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는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제1한인과 약 50만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이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 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우길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 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린 셔틀 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에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프랑스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국민 200만 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호 고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완결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체결 당시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이 찬성한 이유는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국익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팔아 돈과 지위를 얻어 전 정권에서 국회의원이나 광복회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팔아 미래를 망치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중구 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를 통한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40억 원과 다른 수혜 기업에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결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 방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막혔던 반도체 소재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지소미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도 원상 복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로써 한일 관계가 사실상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유럽연합,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발표했고 많은 외신들도 잇따라 호평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환영과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칭찬은 못해줄 망정, 도리어 입에 담기도 거부한 말과 글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입만 열면 개성한다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욕보이는 참으로 민망한 광경입니다. 당대표의 범죄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방탄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로 인해 추락하는 당 지지도로 고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는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세기에 25년간 외상과 수상을 지낸 영국의 파머스턴은 영원한 동맹국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국익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이미 고전적 상식입니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도 아무리 거부한 상대라도 꿀 같은 말로 움직여라고 했습니다. 반일 선동하며 죽창가만 부른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실세 없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급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는 팽창주의적 무력 과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지 국민 감정의 배설구가 아닙니다. 거짓과 성동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145년 동안 독일에게 무려 7번이나 침략당하고 파리를 4번 점령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프랑스 재건이라는
국익을 위해 1963년 1월 22일 서독과 엘리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흑백 논리는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부정적 정명만 반복해서 따진다면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의 렌즈로만 현재를 보면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타자르 그러시아는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만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미래를 향해 진영의 벽을 허물고 우리 여야가 함께 당당하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대문 을주 시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주 69시간제 논란의 본질은 아마추어라 부르기도 민망한 대통령실의 국정운영과 평균 재산 48억 원의 참모진에 둘러싸여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노사정과 국회는 약 8년에 걸쳐 논의했고 극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은 연간 19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독일보다는 연 600시간, 프랑스보다는 연 500시간, 심지어 일본보다도 3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주 5일,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추가 근무를 한다면 최대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자의 81.3%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은커녕 최소한의 휴식도 부여받지 못하는 시궁창 같은 현실이 대다수입니다.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 69시간 근무제는 대가 없는 강제노동을 합법화하고 강제노역소만을 양산하는 아우슈비츠 노동법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 생각이다, 가이드라인 아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비선이 작성했습니까? 2주간 6번이나 오락가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책 혼선은 국민에게는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약 2,200만 근로자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얘기하며 노동개혁을 거론했기 때문에, 아니면 천공이 노동자가 현대판 노예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천공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존중하는 게 아니다. 노예들을 다루고 있는 거다. 주 69시간 일을 시켜서 국민을 다 죽여서 이른바 천공이 말하는 노동자 퇴치 운동을 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대통령 먼저 주 69시간 근무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주 69시간제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이태리, 호주, 미국, 세계 여러 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부끄러워서
G7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MZ세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밖으로 나와서 국민과 국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MZ세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수록 좋습니다. 그거라도 하시면 중간이라도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국회의 논의에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데 나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